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자, 양 팀의 베스트 라인업 이제 소개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민서, 이주영, 김승우, 강지훈, 이규태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김태형, 송재환, 서동원, 최강민, 길민철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짙은 푸른색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먼저 수비를 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투맨 게임인데요. 자, 네. 스위치 디펜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민서가 이제 보여줄 시즌이 왔고요. 석점! 네. 김승우를 위한 플레이였습니다. 아, 김승우. 짧아요. 리바운드 김승우. 오! 앞에서 내는데요. 최강민 마무리합니다. 네, 손 빠르죠. 네. 그 이상백배 네. 있는데 잘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자, 강지훈 잘 처리했습니다. 아. 이민서 오른쪽으로 뿌려줬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정확한 득점 김승우. 자. 아, 오우. 걸렸어요. 패스미스 역습으로 나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네. 마무리하는 송재환. 자, 경기 있죠. 길민철 그러나 아. 강지훈이 네. 긁어냈어요. 빨리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느렸어요. 그러네요. 네. 네. 공격의 물꼬가 더 트이는데요. 그렇죠. 8대4 안쪽 이규태 네. 페이크 이후에 득점. 자, 이런 게 이제 손발에 잘 맞는 거죠. 강지훈 선수하고 강지훈. 자, 직접 가지고 왔어요. 네. 바스켓 카운트 강지훈. 강지훈 선수는 또 이로진 감독 그리고 오! 오! 바스켓 카운트로 응수하는 네. 단국대학교. 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스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손질 좋았어요. 예, 단국대학교 네. 수비 성공 그리고 공격까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네. 최강민 선수 저러도 지칠 것 같아요. 네. 계속 헬프가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아, 오, 손질이 네. 들어왔어요. 최강민. 그리고 바로 뿌려줬고요. 네. 마무리하다는 김태형. 자, 받아줘야 돼요, 볼을. 네. 그러니까 김건우 선수가 네. 네. 두 선수가 보낸 것 같고요. 유기상 선수도 보이고요. 네. 네. 이정현 선수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KBL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요. 자, 다시 이민서에게. 이민서 마운드 패스 강지훈 네. 레이드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 슛이 예솔이 안쪽으로 투입을 해줬고요. 강지훈 이민서에게. 자, 이민서의 석점.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아, 1대 10으로 이기고 있고요. 네. 뭐 같이 따라가줬어요. 오! 강지훈 해볼라. 를 보여주고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자, 점수를 더 좁힐 수 있을지. 페이크 이후에 네. 마무리가 되는군요. 자, 여기서 김민재. 오! 야, 들어갑니다. 김민재 선수 골밑에 이것도 1대1 해가지고 본인보다 8cm 거의 10cm 가까이 이상 큰 선수 앞에서 페이드웨이 득점을 만들었고요. 김승우 백샷. 자, 이주영 선수가 지금 다시 1번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백샷 정확하게. 다시 송재환이 이어받았고요. 돌파 페이크 이후에 떨어뜨려놓고 네, 들어갔어요. 점퍼 들어갑니다. 들었습니다. 네. 최광민 선수 같이 터지고 있고요. 이규태. 곧 강지훈과 또 이주영 선수는 또 3일 고등학교 우승 주역이거든요. 예, 듀오죠. 자, 최영찬. 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루즈볼 여기서 연세대학교 따냈습니다. 김승우 앞으로 그리고 더 앞으로 네, 이우진 레이드합니다. 자, 일단은 이 쿼터까지 또 강지훈 선수의 블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공격입니다. 드라이빙 돌파 마스킹 카운트. 김태형 연세대학교 따냈습니다. 이우진 뒤쪽 이주영. 왼쪽 안성우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잘 내줬어요. 네. 바스켓 카운트 강지훈 득점. 김태형 선수 파울입니다. 네. 자, 이게 들어갔다면 분위기를 완전히 네.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걸 반전시키는 석공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마무리 안성우입니다. 아우, 좋았어요. 네, 뛰기도 좋았고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야, 연세대학교 모처럼 시원한 플레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팀이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성우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면서 송재환. 자, 네.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챙겨가는 단국대학교 서동원의 마무리. 자, 이민서가 복귀 전인데
아, 그 오, 패스 좋았어요. 마무리합니다. 환상적인 패스를. 자, 여기서 이민서가 야. 네. 아이페이크 기가 막히네요. 네. 안 될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열기 속에서 두 팀이 3쿼터를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더 멋있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른쪽 잘 줬죠. 김승우. 다시 이민서. 자, 잘 줬어요. 네. 마무리. 되는군요. 이민서의 에이패스. 그리고 메이드는 이교태입니다. 패스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 네. 이번엔 황지민의 슈팅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이수영 들어갑니다. 최강민. 송재환 쪽을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아우. 이번엔 꽃입니다. 오늘 경기 한국대학교 첫 서점이 터집니다. 자, 다시 이번엔 이주영이 쏘았습니다. 짧아요. 이주영. 네. 본인이 잡고 바로 뱅크샷 마무리. 자, 슛 쏘고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도 저렇게 앞으로 가서 떨어지는 거. 네. 어, 아, 또 돌아가게요. 여기서 또 마지막에 걸리는 거거든요. 어. 자, 역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최강민. 네. 마무리합니다. 자, 강지훈. 강지훈 두 점. 자, 라운드. 이번엔 바꿨어요. 이규태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남겨놓고 이규태 연결이. 야,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딥스리로. 네. 석점을 장식합니다. 네. 빙글 돌면서 김태영 넣어줬어요. 정확하게 득점. 이유진 외곽 이규태 최영찬 이해솔이 마무리를 하나요? 해내네요. 네. 이해솔의 3포인트. 네. 연세대학교 역습 아웃넘버 상황 이효진 직접 끊었어. 원하드런. 네. 이효진 형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아우. 와, 컨택이 있었어요. 네. 살짝 닿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꽂아버린 이효진 선수입니다. 한국대학교도 좀 에너지 레벨을 초반부터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4쿼터 이 경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야 돼야 되는 한국대학교입니다. 김태형 뱅크샷. 네, 좋았습니다. 최영찬 외곽 이효진 석점 들어갑니다. 넣었어요. 이효진의 석점. 네. 어우. 김태형. 김태형 선수가 힘을 내주네요. 4쿼터 들어와서 김태형 선수가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호 드라이빙. 네. 레이업 성공해냅니다. 자, 리바운드 서동원이 따냈고요. 한국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뱅크샷 득점. 자, 외곽에서 공이 지금 계속 돌아요. 드라이빙 돌파 안 들어가요. TV 물발 이효진 마무리합니다. 네. 이수영 인사이드. 자, 기가 막힌 패스. 네. 마무리 김승우. 리바운드 잡고 앞으로 나갑니다. 야, 스텝 잘 받고. 네, 좋았습니다. 던졌는데 안 들어간 공. 이주영 페이크 위에 돌파를 선택 지져버립니다. 네, 이주영 득점. 18점 차 드라이빙 성공. 들어왔어요. 황지민 잡아냈고요. 이효진 잽스텝 그리고 석점. 네. 집어넣습니다. 자신이 없을 수가 없네요. 최강민 석점. 오, 야, 들어갔어요. 네. 이수영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승우 바로 리브를. 네. 향합니다. 김승우 선수 리바운드 해서 본인이 또 골밑까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와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김승우가 이번에 원하지 않다. 샤크락 쫓겨서 던졌는데 블락에 걸렸습니다. 이민서의 블락샷. 이효진 다시 한번 림으로 더블 클러치. 네, 네. 석점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경합 최강민 잡았고 올립니다. 최강민. 네. 득점.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이 마무리됩니다. 연세대학교가 홈에서 단국대학교를 74-54로 물리치고 연승 질주 멈추지 않습니다. 네, 연세대 선수들이 지금 교대로 많은 선수들이 게임을 뛰면서 좀 단국대에 부상이 있어서 좀 못 나왔었는데 선수들이. 네. 외곽 슛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지금 넉넉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